안녕하세요, 한부살입니다. 생일달 되면 힘들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속인 분들이 생일달 지나면 괜찮을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뭐 특별히 그런 사주가 있는 건가요? 있어요. 타고난 사주에 내 생일달만 되면은 굉장히 힘들게 생일을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있죠. 네. 그래도 뭐 이놈의 사주팔자, 응? 나는 생일이 싫다는 둥, 응? 야, 생일 부르지도 마, 이러고 막 그런 분들 있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팔자에, 그러니까는 타고난 일, 월, 시 이런 데에서 강한 기운 때문에 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신사주들, 신사주가 뭐죠? 이제 조상하고 연결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주팔자 보면은 조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도 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팔자가 조금 높으신 분들, 신사주분들이 특히 생일 되면 굉장히 힘들죠. 네, 생일달이 돼가면은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생일이 다가오면서 아, 돈도 막히고, 몸도 아프고, 왜 이렇게 누가 속을 새기는지, 그냥 허락결, 아유, 생일달 지겨워, 이런 분들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생일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그큰 사주를 부르지 말라 그래서, 미역국도 끓여 먹지 말라 그러고, 뭐, 케이크에 초 키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러죠. 오히려 그냥 바깥에서, 고기 한점 사드시든가, 그냥 여행 차라리 이렇게 하지, 잔치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초만 안 키우고 케이크만 하면 되나요? 그냥 다른 돈 그래도 해주는데 가족들이 그냥 점에, 그냥 아무 말안 하고 그냥 케이크 정도 먹는 건, 떡해 드시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네, 지겨운 생일 고비, 네, 탓하지 마셔야 돼요. 네, 누구 탓하냐? 아, 자기 탓이지 뭐. 네, 나 타고난 그런 사주, 나 태어난 날을 이렇게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된답니다. 네, 조물주가 화를 낸대네요. 네, 조물주가 화가 나면은 생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좋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생일달 힘드신 분들을 이렇게 원망하고 입 밖으로 뭐 지겹대느니 내 생일이 어쨌든 이런 말 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네, 생명은 소중하죠. 선생님,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은 괜찮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걸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뭐 하나가 없으면 뭐 하나라도 생일 주셔야죠. 안 해?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네.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해? 그럼 뭐 해?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글쎄,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혼자 뭐라도 이렇게 명품 가방이라도 사고, 사부작 어디 가고 하더만. 하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혼자.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또그 나름의 사주에 의해서 어떤 뭐 조상님이 도와주신다든지 그런 혜택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일, 힘드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나 태어난 것은 나의 업보랑 연결이 안 됐겠습니까? 이 때문에 생일 탓할 게 아니라, 올해는 좀 힘들었다. 그럼 내가 뒤돌아봐서 아직 내가 조금 들닦았나 보다. 험담하지 말고 악담하지 말고 좋은 말 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건강 지키면서 이렇게 매사 편안하게 생각을 해보자 그래요. 그러면 내년 생일 고비는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